640페이지, 수송설비 보도록 합니다. 수송설비. 수송설비는 문제는 나오면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파트입니다. 자, 앞전은 종합편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종합부분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령부터 해서 종합적으로 출제되는데, 올해는 개별적으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면 되겠고, 특히 안전장치는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물을 때는 거의 안전장치를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 승강기 안전장치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거, 먼저 1번 조속기가 나옵니다. 조속기 또는 속도 조절기라고 합니다. 조속기 또는 속도 조절기라고 칭합니다. 자, 이 승강기가 가속했을 때 작동하는 안전장치가 조속기가 됩니다. 그리고 2번에 스토핑 스위치. 스토핑 스위치 또는 뭐라고 합니까? 슬로 다운 스위치라고 하죠. 그래서 스토핑 또는 슬로 다운 스위치라고 합니다. 슬로 다운 스위치. 그래서 최상층이나 최하층에 도달했을 때 엘리베이터를 자동 승강기를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스위치가 슬로 다운 스위치, 스토핑 스위치가 되는데, 자, 얘가 엘리베이터를 정지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나쳤다. 그러면 파이널 리밋 스위치가 가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에 완충기는 승강기가 사고로 추락했을 때 승강로 바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쓰는 게 뭐다? 완충기고, 완충기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 그랬어요. 완충기는 유압식하고 스프링식의 완충기가 있습니다. 스프링식. 두 가지 완충기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4번에 전자 브레이크가 바로 전동기 토크 손실이 생겼을 때, 자, 승강기를 정지시키는 것이 전자 브레이크가 됩니다. 그리고 승강기 문이나 승강장문이 조금 승강기를 정해 리밋 스위치가 아닌 무엇이다? 자, 바로 도화 스위치죠. 도화 스위치 역할입니다. 도화 스위치라고도 하고 또는 자물쇠 스위치, 자물쇠 스위치라고도 하고요. 그다음 간혹 가다 어떤 교수님들은 승강 스위치 이렇게 사용하는 분도 있어요. 이걸 승강 스위치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요. 가장 보편적인 건 도화 스위치, 그리고 자, 자물쇠 스위치 이렇게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런데 얘하고 같이 작동되는 게 뭐가 같이 작동된다 그랬어요? 동시에 작동되는 게 도화 인트로 장치 또는 도화 인트로 스위치라고도 하고요. 잠깐만. 밖에서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한다 그랬죠? 얘는 기계적 안전장치이고, 이거는 기계적 안전장치에 속하고, 안전장치고, 이것이 뭐다? 도화 스위치가? 예. 그래서 도화 자물쇠 스위치가 얘가, 이거는 전기적 안전장치입니다. 이거는 전기적 안전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에 속하지 않은 균형추는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자, 근상기 부하를 줄여주기 위해서 반대편에 추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에너지 절약 목적이야. 그래서 얘는 안전장치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페이지 242페이지 3번에 보시면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 중 전기적 안전장치에 속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것은 거기 보시면 주접촉기, 주회로를 차단시켜 주는 게 주접촉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기적 안전장치입니다. 얘는 주회로가 나와야 돼.
주회로를 차단시켜주는 것이 무엇이다? 주접촉기예요. 뭐 정전이든 저전압이든 이런 경우 있죠? 우리가 고장시 주회로를 차단시켜주는 것이 주접촉기입니다. 그리고 전자브레이크는 아까 전동기 토크손실이 생겼을 때 정지시키는 거죠. 여기서 이것도 전기적 안전장치고 슬로우다운 스위치, 스토핑 스위치죠. 이것도 전기적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가부하 계전기는 가부하시, 가전류나 가부하가 걸렸을 때 작동되는 게 가부하 그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엇이다? 전기적 안전장치입니다. 가가 나와야 돼. 가부하나 가전류시 전을 차단시켜서 엘리베이터 정지시키는 가부하 계전기입니다. 자, 그런데 5번은 무엇이죠? 기계적 안전장치죠. 완충기는 아까 스프링식이나 유압식이 딱 했죠.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 자, 그리고 4번 보시면 다음 설명에 알맞는 엘리베이터 안전장치 해놨죠? 일정 이상의 속도가 됐을 때 브레이크나 안전장치를 작동시킨다. 그리고 사전에 설정 속도 이러면 스위치 작동해서 속도가 상승할 때 로프의 제동을 고정시킨다. 그러면 우리가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를 찾아라 이게.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가 안전장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초속기, 속도 조절기 개념하고 그리고 뭐가 있다? 비상정지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디에? 카에 장착됐었네. 카. 카를 승강기를 카 또는 케이지라고 하죠. 그래서 카에 장착된 브레이크가 가동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장착이 되어 있어서 뭘 잡아서 정리한다? 레일을 잡아서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는 거죠. 잡아서 엘리베이터 승강기를 정지시키는 거예요. 정지시키는 게 비상정지장치입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는 조속기밖에 없죠. 1번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 보면 다음 엘리베이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거. 자, 저속도 엘리베이터는 자, 45m범인 이하가 저속도입니다. 그리고 1인 하중을 올해부터는 몇 킬로? 75킬로로 우리가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3번에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6층 이상인 건물에 성용 승강기 설치하면 됩니다. 다만 예외는 있죠. 6층인 건축물로서 거실 바닥 면적 300제곱 이내마다 직통 계단을 하나 이상 설치하면 예외가 인정이 되는데, 그러면 그 건물 분양 안 된다. 6층에 누가 올라가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분양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동일한 면적일 때 의료시설. 자, 그래서 명심하세요. 의료시설이나 자, 판매시설이죠. 판매시설, 그리고 관람 집회시설. 그럼 여기 공통적인 측면이 이거야. 여기 사람이 어떻게? 집중돼요. 자, 여러분들 이 의료시설은 병원 같은 게 의료시설이에요. 여러분들 주변 의원 아니에요. 집 주변에 의원을 자꾸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의원은 제일 좀 걸린 생활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엘리베이터 설치대수, 승강기 설치대수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명심해둘 것은 이것이 엘리베이터 승강기 설치대수 가장 많습니다. 승강기 설치대수가
가장 많은 시설에 가장 많은 것들인데 많은 시설입니다. 이세 가지가 명심하십시오. 의료시설, 판매시설, 관람 집회시설. 얘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업무시설은 그 다음 군에 해당이 되고, 그런데 공동주택은 설치대 수가 많지 않습니다. 가장 적은 군에 속합니다. 공동주택.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베이터 탔을 때 많이 탑니까? 적게 탑니까? 아, 적대. 애들이죠. 아들 학교 등교하고 있죠. 이제 출근하고 막그 겹칠 때 조금 많이 타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나는 타면 거의 내 혼자 거의 탑니다. 자,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5번에 보신 이용하기 쉬운 주출입구 근처 등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6번. 다음 중 직류 엘리베이터의 특징으로 옳은 것 해놨죠? 이거는 뭐 이미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밑에 박스 있죠? 박스에 보시면 속도 조절 관련된 거 있죠? 이것만 직류 교류 해설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속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누구다? 직류예요. 교류는 안 돼요. 그리고 속도 제어가 가능한 것도 뭐다? 직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보십시오. KTX나 지하철 같은 거 전부 다뭘 쓴다? 직류를 쓰고 있는 거야. 왜 그런가 하면 교류가 되면 속도 제어가 안 돼요. 그러면 출발을 못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어떻게? 바퀴 회전 속도가 느려야지 출발되겠죠. 회전 속도를 빨리 하면 그 자리에 레일위에서 돌아버립니다. 안 갑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고 부하에 따라 속도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겁니다. 세 번째 거 비교해 놓으세요. 세 번째 거. 아, 교류 직류 있죠. 자, 그래서 교류 엘리베이터는 뭐다? 부하에 의해서 속도 변동이 있어요. 왜냐면 이걸 조절해야 되고, 그걸 해야 되는데, 직류는 그걸 조절해 주니까 부하 변동, 속도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명이 타나 맞아요? 정원이 타나 속도는 똑같아야 된다. 이게 직류는 일정 설정했으면 맞아요? 그런데 교류는 어떻게 됩니까? 한꺼번에 사람이 너무 많이 타서 정원 꽉 타서 만 원이 되려면요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예요. 그점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의로 속도 선택이나 속도 제어는 가능하지만 주의하실 점. 부하에 의한 속도 변동은 없습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거 좀 봐두세요. 부하에 의한 속도 변동. 그거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번 보시면, 자, 엘리베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어레스 감속기는, 자, 기어레스는 이겁니다. 보통 기어레스는 어떤 걸 기어레스에 윙 기어 없이, 기어 없이, 전동기로 속도라니. 윙 기어, 기어가 없어요. 윙 기어 없이, 자, 전동기로 속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전동기로 속도 조절해 주는 방식이에요. 이것을 뭐라 한다? 기어레스 감속기 할까요? 그래서 이거는 직류에 있어야 됩니다. 직류. 교류는 안 됩니다. 교류는 속도 제어가 안 된다 했죠. 속도 제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어 없이 전동기로 속도 조절해 주는 것이 바로 그래서 1번이 틀렸고 그다음에 슬로우 다운 스위치가 바로 뭐다? 우리가 최상층이나 최하층에 칼을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것이 슬로우 다운 스위치, 스토핑 스위치고 이게 가동 안 되면 이걸 가동되는데 지나치죠. 그 뭐다? 파이널 리미 스위치에 가동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에 전자 브레이크는 엘리베이터 정기적 안전장치로서 전동기 토크 손실이 생겼을 때 엘리베이터를 뭐다? 정지시켜 주는 거죠. 전동기에 뭐다? 토크 손실이 생겼을 때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는 게 뭐다? 전자 브레이크입니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직류 엘리베이터가 속도 제어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잘 받아요, 올해. 부하 변동에 따라서 속도 변동은 있다 없다. 직류는 없고. 근데 교류가 부하 변동에서 속도가 줄어들어 버려요. 왜냐? 얘가 조절을 해줄 수 있어. 조절을 제일 못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도어 인트록 장치, 도어 인트록 스위치라고도 하죠.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뭐다? 기계적 안전장치로 누구하고 같이 작동된다? 도어 스위치, 자물쇠 스위치인 얘하고 같이 작동된다.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동시에 작동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밖에서 문이 안 열려야 돼. 아이고, 승강장 문이 탁 열리면 추락사합니다. 그래서 얘하고 이건 기계적, 이거는 전기적. 동시에 작동돼서 안전을 확보하는 거다. 명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8번에 아파트와 같이 도중층으로부터 상승하는 승객이 적은 건물에서 상승 중 호출 신호가 있어도 정지하지 않고 최고층 호출에 응한 후 반전에서 호출 신호에 응답한 무운전 방식은 하강, 승하, 자동 방식입니다. 아파트가 이 방식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파트는 어떤 개념인가? 이겁니다. 자, 보통 지하층이나 1층에서 목적층에 가거나 목적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거나 또는 뭐다? 지하주차장으로 가죠. 이럴 때이기 때문에 도중층, 내가 15층에 사는데 30층에 갈 일이 잘 있다 없다? 없죠. 그렇게 이럴 때 쓰는 방식이 하강, 승하, 자동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점 봐두십시오. 그리고 245페이지 홈 네트워크 설비 나옵니다. 홈 네트워크 설비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사이로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하나에서 두 문제. 작년은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작년은 두 문제가 기출이 되었었습니다. 한 문제는 제가 실을 낸다 했죠. 그래서 MDF 실이 나온 거고. 그러면 올해는 자, 이 파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공용 부분에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기준을 종합 문제를 아마 낼 것 같습니다. 공용 부분에 홈 네트워크 설비를 종합적으로 냅니다. 공용 부분 한 문제는 자, 만약 두 문제가 되면 한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 문제만 기억합니다. 작년에 제가 실을 내야 된다 그래서 MDF 실이나 TPS를 냈는데 그 MDF 실 영어로 낸 것이고요. 그러면 올해는 공용 부분에 홈 네트워크를 종합으로 아마 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1번에 공동주택의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중 홈 네트워크 장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 태어났습니다. 장비. 그러면 우리 홈 게이트웨이 장비 맞죠? 그리고 월패드 장비, 단지 네트워크 장비나 단지 서버는 되는데 세대 단자함은 설치하는 공간이야.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다음에 전유 부분하고 공유 부분 분류를 하게 되면 자, 전유 부분에 해당되는 게 뭐가 전유 부분입니까? 전유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 전유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일단은 홈 게이트웨이는 전유 부분이었죠. 그리고 월패드 자 그리고 감지기 여러분들 세대 내를 감지해야 됩니까? 온 아파트 단지를 다 감지하시려합니까? 여러분들이 제어를 자 감지해서 제어하고 이래야 되잖아. 여러분들 집을 제어하지 뭐 온 아파트 다 봐주실 겁니까? 핸드폰으로 온 아파트 감시 다 해주고 이럴 겁니까? 여러분들 아파트 방위군 되실래요? 그래서 감지기 그러면 제어해야 되겠죠? 난방이나 이런 제어기 전유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 전유 부분에 해당된 게 무엇이 전유 부분인가 하면 여러분들 세대 들어가는 세대 단자함. 세대 통합 관리반. 이게 전유 부분이에요. 그럼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되겠죠? 맞죠? 세대가 들어가니까. 세대가 들어갔는데, 어이구, 전유부 모르면 안 되겠죠. 나머지는 공용 부분이에요. 공통 들어가는 건 공부하실 필요 없고, 당연히 예비 전후는 양쪽에 다 있어야 되겠죠. 맞죠? 자, 그리고 2번 보시면, 홈 네트워크 설비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거. 자, 취사용 가스 밸브 제어기는 여러 개일 때는 통합 제어가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월패드의 원격 제어는 조명 제어, 난방 제어는 수동으로 조작하는 스위치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낸 겁니다. 이게 12회 때 기출 문제인데, 자,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기준은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명심 알았겠죠? 자, 뭐가 있다 했어요? 첫째, 설치 의무사항이 있다. 설치 의무사항은 뭐뭐뭐 하여야 한다. 뭐뭐뭐 뭐다? 되어야 한다. 아직 법령들은 안 바뀌었어요. 최근에는 하여야 한다를 줄여서 법령의 최근의 흐름이 해야 한다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늘렸다 줄였다 합니다. 이거고 그다음에 설치 뭐다? 재량사항이 있습니다. 재량사항. 뭐뭐뭐 할수 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설치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권장사항. 뭐뭐를 권장한다. 아니면 뒤에 서술에 뭐뭐를 권장하나. 뒤에 서술형이 있을 때는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면 이게 다예요. 끝맺은 말. 명심하세요. 그래서 이런 문장은 나오면 안 돼요. 아니한다. 없습니다. 부정문 없어요. 아니할 수 있다. 이런 거 없습니다. 뭐, 없다. 이런 거 없습니다. 없다. 해라. 이겁니다. 설치하라 이겁니다. 설치하는데 의무야, 재량이야, 권장이야. 이거밖에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홈 네트워크 설비를 갖다가 읽었는데 지문이 없다. 맞아요?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한다. 이런 지문 나오면 틀린 지문입니다. 그리고 3번에 자, 홈네트 구현 기술, 무슨 통신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거? 홈 RF는, 자, 무슨 맞죠? 홈 RF가 PC 중심으로 홈네트워크를, 여러분들 PC는 아시죠? 퍼스널 컴퓨터. PC 중심으로 홈네트워크 기술을 구현한 것이 홈 RF고, 뭐, 블루투스는 많이 들어봤어요. 휴대폰이죠? 간에 블루투스 아닙니까? 무선 맞죠? 아 그래서 자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거 이어폰도 블루투스 가지고 가잖아. 그럼 휴대폰끼리죠? 무선할 때 블루투스 아닙니까? 맞죠? 아 그럼 여러분들 저거 하잖아요. 뭐 어떻게 합니까? 아구 휴대폰 맞죠? 신 휴대폰 바꿀 때 아이 자료 넘겨야 되잖아. 일일이 또다 자료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블루투스 가지고 싹 넘기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블루투스 가지고 가잖아, 맞죠?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I1394는 이건 유선입니다. 그리고 무선 랜 4번이 와이파이입니다. 그런데 무선 랜 와이파이고, 그리고 지급이는 저가형 그겁니다. 그래서 무슨 통신입니다. 그래서 3번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1번 공부하는 거예요. Home RF. Home RF는 항상 명심하세요. 뭐라 했겠습니까? Home RF는 PC 중심네. PC 중심으로, PC 중심으로 제가 한 겁니다. 가정 내 PC를 중심으로 홈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4번. 자, 홈 게이트웨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죠? 홈 게이트웨이는 뭘홈 게이트라 했죠? 2번 먼저 봅니다. 세대망하고 단지망을 상호 접속해 주는 장치가 뭐다? 홈 게이트웨이입니다. 그래서 홈 게이트웨이는 아까 어느 부분에 해당된다? 전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아직은 전유 부분, 공유 부분, 구분은 안 냈어요. 주의하십시오. 앞으로 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유 부분, 공유 부분 헷갈리면 뭐만 공부하면 돼요? 얘만 공부하세요. 공유 부분 너무 많아요. 공유 부분이 너무 많아. 다 못해. 앞으로 낼 겁니다. 아직은 안 냈어요. 이것도 홈 들어가죠. 홈? 세대 들어가면 되고. 그러면 이제 월패드가, 자, 여러분들 인터폰이 있던 자리에, 맞아요? 이거 있으면 인터폰. 이게 없고 터치 스크린으로 되어 있으면 뭐다? 월패드. 감지기, 제어기. 감지해서 제어하자. 이러면 되죠? 월패드로 감지해서 제어하자. 이러면 돼. 홈에서 월패드로 감지해서 제어하자. 이러면 돼. 뭐다? 세대 끝을 제어해야 됩니다. 홈에서 월패드로 감지해서 제어하는데 세대 끝을 제어하자. 이러면 돼. 자, 그리고, 자, 3번에 보시면, 홈게이트 세대 단자 및 세대 통합권을 설치할 수 있다. 재량사항입니다. 얘는 설치 재량사항이에요. 그리고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5번에 보면 홈 게이트웨이 이상 전원 발제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장해야 됩니다. 다 의무입니다. 그러면 3번만 재량사항이에요. 홈 게이트 어디에 설치하느냐 이것만 재량사항이고 나머지는 의무사항이 되는 게. 그리고 5번 보시면 홈 네트워크 설비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거 1번에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집중군의 통신실 또는 통신 배관실에 뭐다? 설치 의무가 됩니다. 자, 단지 네트워크 장비가 무엇을 단지 네트워크 장비라 합니다. 단지 네트워크는 홈 게이트웨이와 단지 서버 간의 통신과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예요. 수행하는 장비. 이것을 뭐라 한다? 홈 게이트웨이라고 합니다. 홈 게이트웨이. 홈 게이트웨이. 명심하세요. 홈게이트는 통신과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 통신과 보안. 그래서 어느 관련실에 설치해야 된다? 통신 관련돼 보안을 해야 돼요. 그렇게 통신 관련실에 설치하면 그래서 집중군의 통신실 MDF실하고 통신배관실 TP실에 설치 의무가 있는 게. 잘 봐둬요. 애들이 그냥 낸거 아니야. 1번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저도 소설을 쓰고 있지만. 그래서 MDF실을 먼저 낸 거예요. 아, 그냥 내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통신배관실도 시험 나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먼저 갈 가능성이 있어요. 잘 보세요. 그러면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전유 부분이요, 공용 부분이에요. 공용 부분이죠. 저게 해당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1번 잘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2번 단지 서버는 단지 서버실에 설치할 것을 권장하나 집중문의 통신이나 방제실에 뭐다? 설치? 할수 없다. 그럼 OX? X입니다. 할수 있었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그래서 단지를 서버를 둘수 있는 공간이 세 가지 공간이 있다 이거야. 단지 서버실에 둬도 되고, 집중문의 통신이나 방제실에 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지 서버는 외부인의 조작을 막기 위해서 장치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대 내홈 네트워크의 정전 시 예비 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폐쇄도 텔레비전 장비는 카메라는 주차장이나 주동 출입구 어린이들에게 권장 사항이 됩니다. 카메라. 근데 권장 사항으로 해놔도요, 다 설치해 놨죠? 아,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저희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인데, 홈 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되진 아파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설치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그런데 화질이 안 좋아요. 그리고 고장이 많이 나 있어요. 다운 한번 받으려고 하니까 다운이 안 받아져요. 간혹 가다가 지 멋대로 어떨 때는 저장이 됐다, 어떨 때는 저장이 안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오래된 아파트라서.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7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6번에서는 그 밑에 3번 해설을 보세요. 홈 RF 있죠? 얘를 좀 봐놓으세요. 혹시나 해서. 문제는 그냥 만들어 놓은 거고. 그거 내지 마라, 이게. 내가 만들어 놓았으니까. 홈 RF를 봐주세요. 아, 저겁니다. 6번은 시중에 이렇게 만들어지면 못 내요.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간단히 기억해 놓으세요. 홈넷 구현 기술 중 유선 통신 기술 중에 기존 세대 내 이미 가설된 전화선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뭐다? 홈 PNA입니다. 홈 PNA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유선입니다. 이거는 유선 통신 기술의 무선이 아닌 유선입니다. 유선. 그러면 여러분들 아파트에 전화선 다 가설돼 있죠? 각방마다 있죠?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넘겨서 8번 보시면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중 감지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을 해놨습니다. 자, 가스 누설은 주거침입 사항 등 세대 내의 상황을 감지하는 데 필요한 기기로서 화재 감지기, 가스 감지기, 캐페 감지기, 등등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감지기는 동작이 필요한 전원은 공급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가스 감지기는 가스가 LNG는 공기보다 가볍죠? 천정죠? LPG는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바닥 쪽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캐페 감지기는 현관 출입문 어디에? 상단에 해야 돼요. 두 가지를 꼭 보시면 돼요. 상단 여부 보시고, 단독인지 다른 거하고 병용하는지, 상단이 꼭 봐야 되고, 그리고 단독 배선 이두 개를 딱 봐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답을 여기서 만들었잖아요. 요거 이제 다른 거하고 병용한다. 같이 한다. 요두 개를 딱 보면 돼. 두 개.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요거 얹혀놨잖아. 그렇게 요거 내잖아. 아, 똑같이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주의할 거, 요두개 동시에 봐야 돼. 항상.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9번 문제 보시면,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중, 단지 서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거. 1번, 단지 내에 설치해서 홈 네트워크 기기를 총괄 관리하는 서버를 단지 서버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지 서버는 단지 서버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OX, X입니다. 자, 단지 서버는 의무사항을 두는 건 아니에요. 단지 서버는 아까 했죠? 단지 서버실에 설치하는 것은 권장이라 했죠?
담지스부실에 근장한다, 그죠? 설치를 근장을, 근장이 갈까요? 그리고 집중군의 통신실, MDF실이었죠? 집중군의 통신실하고, 그 다음에 뭐다? 통신배관실. 통신배관실에 뭐다? 설치할 수 있었잖아요. 재량상이죠?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해 두시고. 자, 그러면, 자, 이겁니다. 단지 서버실은요, 시험에 많이 냈어요. 이제, 앞전에 이제 집중문에 통해 MDF 찾는 거 낸 거야. 그래서 2번은 틀렸고, 3번 다만 집중문에 통신실 설치할 때는 보안을 고려해서 뭘 설치한다? 폐쇄로 텔레비전 등 설치 의무로 가입되는. 체크하세요. 왜 그런가? 집중군의 통신설은 각종 통신사 장비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어떻게 출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의무화 두고 있다는 거, 그 점을 알아두시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그래서 이제 주의할 거는 이것만 주의하면 돼, 이것만. 이거 잘 주의하세요. 이거. 권장 재량상. 나머지는 의무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10번 보시면, 자,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용은 집중문의 통신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태어났죠? 1번에 통신용 파이프 샤프트나 통신 단장을 설치한 공간은 뭐예요? 통신 배관실 TPS실이죠. 여기에서는 바로 TPS실. 10번의 1번은 통신 배관실이죠. 통신 배관실, TPS실에 대한 설명이죠. 통신 배관실이고. 그 다음에, 집중문의 통신은 전기 통신, 뭐, 기술 기준에 관한, 설치하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체크해 놓으신 집중문은 독립적인 뭐다? 출입구 설치 의무예요. 하여야 한다. 독립적인 출입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 5번 꼭 체크하시고 자 집중문의 통신실은 적정 온도를 유지해서 뭐다? 냉방시설 체크, 냉방시설하고 뒤에 흡배기용 환풍기 설치 의무입니다. 자 여기는 통신사 장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열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그래서 냉각을 시켜줘야지 장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11번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공간 중 방제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방제실에는 홈 네트워크 관련된 설비를 설치한 공간을 뭐다?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서술형이 뭐다? 아니한다, 없다. 아니, 할 수 있다. 이런 거 하면 OX? X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방제실은 이중바닥 방식 꼭 체크, 설치 의무입니다. 그러면, 이중바닥 방식 설치 의무가 이 두 가지 실이라고 했죠? 방제실하고 뭐하고, 단지 서버실. 여기는 이중바닥 방식 의무라고 했죠? 바닥 방식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항온 항습 장치. 이거 설치 의무가 된다 했죠. 방제실하고, 단지 서버실은. 그 점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3번에 방제실은 공동주택 각 세대 및 경비실과 유무선 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5번에 방제실에는, 그 해놨죠? 방제실의 장비들의 성능 향상에 항온 항습장치 설치 의무가 됩니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자, 12번 보시면 MDF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거꾸로 내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반대로 만들어 놓았으면 안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그래서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고 MDF실이 무엇이다? 4번이죠? 출제를 한 것이고. 그러면 1번 봅니다. 단지 내 방범이나 방제, 안전 등을 설비 공간을 위한 공간. 1번은 뭐다? 방제실. 1번은 방제실에 대한 거고, 1번은 방제실. 그리고 2번은 통신용 파이프 샤프트 및 통신, 이건 뭐다? 통신, 배관실, TPS. 근데 MDF하고 TPS는 영어로 쓸수 있다. 영어로. 명심하세요. MDF실하고 TPS. 영어로 내잖아요, 앞전에. 그 다음에, 세대 내에 들어가는 통신선로나 종합유선방송설비 또는 홈네트워크설비 배선을 효율적으로 분배 접속하기 위해서 이용지 전용권을 설정, 분배함 이렇게 해놨네? 그러면 세대 단자함, 함이니까. 세대 단자함. 그리고 5번에 집중문의 통신일과 방제단 통일 건물에 통합 설치한 공간은 뭐다? 단지 네트워크 센터.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주의하십시오. 단지 네트워크 센터를 아마 먼저 칠 거예요. 바로 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바로 내긴 좀 그렇고, 일단 치면요, 센터 먼저 칩니다. 다시. 근데 이번에는 앞쪽을 좀잘 봐야 돼. 자, 우리가 저거 단지망하고 세대망에 대해서 다뤘죠. 자, 단지망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단지망 이렇게 했어요? 집중군의 통신실 MDF실부터 세대까지 이렇게 했죠? MDF실. 올해 단지망을 정확히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단지망. 자, 명심하세요. 단지망은 집중군의 통신실 MDF실부터 어디까지? 세대까지 망을 단지망이라 했습니다. 그 밑에 용어에서 1번 해놨잖아요. 해설. 제가 총 맞았다고 그거 써놨겠어요? 그거 공부해 놓으세요. 잘 봐두세요. 그래서 그거하고 항상 저 4번은 잘 봐두시면 돼. 4번하고 12번, 1번, 그 다음에 4번, 12번, 올해는. 아, 그때그때 또 달라져야 돼. 계속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작년에는 뒤쪽이 중요하다 했죠. MDF실, TPS실, 이게 중요하다 했는데. 힘들면 두 개만 하라 했는데. 자. 제가 지금 세개 찍어줬죠? 단지망하고 뭐다? 단지, 네트워크, 장비, 단지, 네트워크, 센터. 세 가지만 집중적으로 하지. 원래 강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모든 문을 열어놓고 다 공부하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그 위주로 공부하세요. 그리고 올해는 한 문제는 미리 이야기해 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또 까먹습니다. 언제 이야기해 줬습니까? 장애도 미리 한 문제는 던져줬지 않습니까? 실에 대해서 낸다고. 근데 저는 절대 출제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시험장에 가 있습니다. 시험 치는 그 순간. 그 다음에 13번. 홈 네트워크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나왔습니다. 1번.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집중분해 통신실하고 뭐다? 단지 서버실에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OX, X. 자, 이거는 통신이 있다는 거. MDF실하고 뭐다? TPS실, 통신배관실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단지 서버는 단지 서버실 설치를 권장하나 집중분해 통신이나 방제시에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3번에 단지 서버는 외부인의 조작을 막기 위해서 잠금장치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홈 게이트웨이는 세대 통합관리반에 설치해야 된다. OX, X. 자, 홈 게이트웨이는 설치 재량상입니다. 세대 단잠 또는 세대 통합관리반에 설치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재량상입니다. 그리고 5번에 방제실에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냉방시설, 냉방시설 설치해야 되는 거 어디였어요? 흡배경 환풍기는 MDF실이었죠? 집중분해 통신실이잖아요. 의무 가지고 있는 것은.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4번, 원격 제어기기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는 것. 자, 원격 제어기기는 전유 부분이다, 공유 부분이다? 제어는? 제어? 전유? 자, 1번에, 주택 내부 및 외부의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기로서 가스 밸브 제어기나 조명, 난방 제어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취사용 가스를 여러 개, 자, 원격 제어 가능한 가스 밸브 제어기 설치할 의무고, 그 다음에 단, 취사용 가스 밸브가 여러 개일 땐 통합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4번, 원격 제어 가능한 조명 제어기는 뭐다? 몇 구? 1구. 조명은 1구입니다. 5구로 해놓은 이유는요, 교수님들은 3구로 쓰기 때문에, 제가 3구로 써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5구 해놨습니다. 아, 교수님들 내면 상구로 냅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디지털 도화로 월패드와 유무선으로 연동시켜서 설치하면서, 이때 유선인 경우, 배관 배선, 쉽게 배선을 배관 안에 넣으라 이 뜻이에요. 그냥 배선 깔아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전기 설비는 잠시 휴식하고 풀도록 하겠습니다.